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직받는 권금자 집사님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사로 임직받는 권금자 집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권금자 집사님, 집사님은 권사직을 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심껏 받들어 섬기겠습니까? 권금자 집사님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권면하며 우리 고사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고사교회 교인들에게 물을 텐데 불편하니까 앉아서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사학교의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권금자 집사님을 본교회의 시무권사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전도회장님이시고 신풍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양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드릴 텐데 오늘 기도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나오셔서 같이 안수기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명백 장로님 나오십시오. 선교사역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육군으로 이제 권금자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사교회가 100년 동안 수많은 육군들을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육군으로, 때로는 전도의 육군으로, 때로는 봉사의 육군으로 그 육군들을 통하여서 이 교황 고사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역을 펼쳐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권금자 권사님을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고사교회의 200년에 또 준비하는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인물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섬기며 또한 교인들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며 이 사역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여종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잊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